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4월 7일자 마감 시황하고 내일장 관심주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특징과 키워드, 그 내일장 관심주까지 빠짐없이 여러분들께 매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같이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중국 증시와 일본 증시, 그리고 아시아 증시 대부분이 상승 마감을 했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오늘 1.9%, 그리고 일본도 2.0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환율이 1219원을 가리키면서 환율이 안정권역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피가 1.7%, 그리고 코스닥 1.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장중에 뭐 약전환도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시장의 움직임이었는데, 자, 지수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 자체 떠서 시작을 했지만 장중에 또 빠지면서 하락으로 바뀌었다가요, 장 후반에 다시 한번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났고,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은 흔들림이 더 많았죠. 장중에 오전장에 한번 흔들렸고, 오후장이 또다시 한번 흔들리고 반등을 올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하루였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 긍정적인 움직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결국 미국과 그리고 유럽발에 대한 안정세, 안도감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거겠죠. 그만큼 확진자 수가 이제 줄어들면서 신규적인 환자가 준다는 것 자체가 이제 해결이 될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증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시장 자체가 이제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유동성이 시장에 상당 부분 공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3월달 제조 PMI를 발표하면 이 52.0을 기록했었는데요. 대부분 다이 중국의 사례가 상당히 중요했던 부분이고, 이 중국의 사례로 인해서 결국 중국도 해결되고 나니까 곧장 경기 확장 국면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더라.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경기 확장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 자체에서 시장이 좀더 정상화되는 게 나타나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다우라든지 나스닥,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찬가지로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를 했던 그 S&P 500 지수도 그 포인트 자체를 지금 돌파를 하는 움직임이고, 자,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도 그 자리를 지금 돌파를 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좀더 강한 움직임 자체를 보이면서 기술적 반등에 지나지 않았던 1차 기준 가격대를 현재 돌파를 하고 있다. 자, 이 부분을 보더라도 추세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려는 시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가장 힘든 한 주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주를 지금은 상당히 평이하게 넘어서고 있는 과정이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대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양극화가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작정 경기 민감주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한편으로는 이런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또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상승도 나타나고 있죠. 이런 양쪽에 대한 양극화가 나타나는 시장이 펼쳐지고 있고, 거기 안에서 이제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단발적인 상승에 지나지 않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시장에서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그 실적을 보면서 세부적인 내용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는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왔던 예상치고, 삼성전자가 실제 매출이 1분기가 55조 원을 기록을 했고, 거기에서 영업이익은 약 6조 4천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 대한 컨센서스보다도 높은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기록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예상치로만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서 그러면 어떤 분야가 좀더 선방을 했느냐라는 거죠.
결국 반도체 분야가 상당히 선방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거기에서 디스플레이는 여전히 뭐 부진한 움직임이 이루었고, CE가 이 소비자 가전인데요. 소비자 가전 분야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는 낮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IM은 이제 스마트폰 무선 통신 기기를 우리가 IM이라고 하는데, 자, 정보 통신이죠. 이 분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생각보다는 부진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뭐 그리고 하마는 어차피 연결 실적으로 잡히는 부분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더 유망적으로 좀볼수 있는 섹터군은 이제 반도체 섹터라는 얘기로 귀결될 수 있고, 조금 부진했던 소비자 가전이나 또는 무선 통신 기기에 대한 종목군들은 반등이 그만큼 약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로 좀더 살펴보시기 전에 밑에 영업이익도 같이 봅니다. 별표 3개 합니다. 자,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이 영업이익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곳이 어딥니까? 지금 현재 반도체라는 거예요. 이 반도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반도체가 존재했기 때문에 많은 영업이익을 끌어낼 수 있었다는 거죠. 디스플레이가 적자였고 소비자 가전이 거의 지금 큰 뭐랄까요, 마진이 없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 무선 통신 기기 같은 경우 많이 줄었던 모습입니다. 지금 매출액만 따지면 반도체보다도 훨씬 더 많은 매출액을 가지고 있는 섹터군이 바로 우리가 IM 분야였는데, 그 IM 분야가 대신 영업이익은 반도체의 절반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볼수 있고요. 자, 그럼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현재는 이런 반도체 업종에 대한 상승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주가 추이를 잠깐 같이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를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자,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 장중 5만원대를 한번 터치를 했지만 돌파를 하지는 못하는 움직임이었고, 자,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SK이닉스입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IM 분야라든지 또는 CE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된 분야까지 판단을 같이 해야 된다면, 지금 SK이닉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반도체 업에 대해서 매출이 상당 부분 나타나는 기업이에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또 우리가 인텔에 대한 주가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요. 자,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장기평 자체를 돌파해서 올라와 있죠. 그죠?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해볼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이 장기평이 이미 한번더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자체를 감안했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는 글로벌적인 분위기에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은 나타나고 있고, 마진이 많이 남길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단가, 제가 단가가 올라간다고 했죠. 이런 단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예전보다 많은 마진이 현재 발생하고 있다. 자, 추가적으로 수요도 많이 늘어났겠죠. 왜 수요가 늘어났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현재 스트리밍 서비스가 상당 부분 활발하게 진행이 됨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기억 장치라고 하는 램이라든지 아니면 낸드 플래시에 대한 매출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분위기, 시대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업종을 본다면 삼성전자보다는 당연히 반등 자체가 SK이닉스가 좀더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위진테크 같은 반도체 장비주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일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오닉IPS도 마찬가지로 올라올 수 있었다는 것은 삼성전자 올라왔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었다. 자,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MLCC 관련주, 전일 삼화컨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때요? 이런 기업도 오늘 7%가 들었거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매출이 생각보다 낮다고 했죠. 생각보다 낮게 형성되지만 지금 현재 삼화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좀더 강하게 형성되면서 뽑아내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자, 대주전자재료도 마찬가지 이세 가지 기업이 MLCC 관련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의 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MLCC입니다. 자, 요거는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별표 3개 합니다. 거기 안에서 가장 핫픽은 삼화콘덴서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요. 자, 계속 볼게요. 시장이 양극화는 지금 제약바이오하고 지금 전기전자
우리가 IT라고 하죠. IT가 모든 섹터군이 다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서 선별적인 공략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우리가 5기 교육 때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고 IT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시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만큼 많은 준비를 하고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쉽게 꺼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더 지금 시장에 의해서 지금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꾸준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슈는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시장이 이런 움직임 자체가 좀 더 연출될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도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좀 더 시장에서 강했던 또는 강한 테마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자, 오늘 시장에서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들이 바로 혈장 치료제 관련된 부분이 상당한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녹십자 랩셀 혈장 치료제 관련해서 오늘 상한가를 도달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사실 지금 녹십자 그룹이 지금 왜 혈장 치료제가 일단 이슈가 됐냐면 좀 중증 환자였죠. 중증 환자가 이런 혈장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완치가 됐다. 그래서 퇴원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부분으로 이런 혈장 치료제 관련해서 하반기 내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 녹십자 그룹이 지금 오늘 크게 반등이 좀 나타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녹십자 랩셀이라든지 녹십자 MS가 큰 폭에 대한 상승을 좀 보이는 모습이었고 자, 녹십자 같은 경우 반등을 이미 좀 붙였고요. 녹십자 셀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크게 나타난 움직임이었습니다. 녹십자 랩셀인 녹십자 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래 좀 더 강한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알파홀딩스도 오늘 큰 폭의 상승세를 조금 보였었는데 자, 이 알파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알파홀딩스가 투자한 미국의 회사가 이제 언코색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언코색. 자, 언코색. 이 회사가 지금 부각이 되면서 지금 상승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부분 자체가 FDA에서 IND라고 하죠. 우리가 임상 계획 신청서를 제출을 했다는 것이 이슈가 되면서 반등이 크게 나타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서진 오토모티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저 PBR 주로 지금 반등이 이루어졌는데요. 최근에 이제 태웅도 저 PBR 주로 큰 폭의 급등을 보였고 전일은 LG 상사였죠. 지금 오늘 서진 오토모티브였는데 자, 자본 총계가 1780억이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자, 잠깐 볼게요. 이게 어디 갔냐? 자, 현재 시가총액이 326억입니다. 1700억에 326억이면 지금 상당히 청산가치로는 저렴한 거죠. 그러면 한 0.2배 정도 되니까요. 지금 자리에서는 길쭉 반등이 크게 이루어졌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뭐 또 보시면 제일 파마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자, 이것도 지금 현재는 감염증 관련해 가지고 효과가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이슈가 되면서 지금 크게 반등이 나타났고 거기에 대한 약물 이름이 나타폰주였습니다. 나타폰주. 그래서 요거는 오늘 요 기업만 조금 반등이 나왔고요. 앞서서 혈장 관련해서는 한국 유니온제약. 그죠? 요 기업도 크게 급등을 하고 에스맥, 그 레몬까지 이런 기업들이 다 엮이면서 혈장 치료제 관련해서 가장 강한 상승이 현재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인와이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한가를 가긴 갔는데 이 상한가를 갔던 이유가 일단 현재 감사보고서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일부 이번에는 돌발적인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지연된 것을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제출을 할 것이다. 감사 보고서 제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지금 오늘 상한가를 갔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제출을 안 해버리면 우리가 상장 폐지 넘어가는 시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면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진호생명과학은 오늘 크게 움직였던 것이 위탁 생산 개발 업체의 자회사가 지금 현재 임상 백신에 대한 생산을 함으로써 그것이 이제 이노비오라는 업체입니다. 그게 이제 나스닥 상장을 한 기업인데요. 그에 따른 이슈가 되면서 오늘 상한가를 가는 모습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KCT는 블록체인하고 디지털 화폐 관련 기대감이 지금 작용하고 있죠. 지금 오늘 뭐 블록체인 안에서도 우리가 암호화폐 안에서도 비트코인이 오늘 700만 원을 지금 돌파하는 움직임 나타나면서 지금 좋은 모습을 나타냈다. 뭐 그렇게 정리가 가능하겠고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조금 부각을 좀 나타냈던 것이 일단 혈장 관련된 종목군들이에요. 그래서 그 종목군들이 내일도 좀 더 추가적인 부분에서 테마를 형성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환매가 상당히 돌고 있는데 일단은 치료제로서 효과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테마가 형성될 확률이 높습니다.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알아보실 텐데요. 우선 전일 했던 것이 우리가 이제 사마 콘덴서하고 ST팜 했었는데요. 그 종목군들 잠깐 보면 ST팜이 오늘 신고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크게 상승하면서 뭐 하루만 보더라도 9%가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그러면서 오늘 신고가가 형성됐는데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좀 더 탄력 있는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고요. ST팜 같은 경우에는 4기 교육 때 우리가 했던 종목이 그때 두 가지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가장 강조를 했던 종목이 ST팜이었습니다. 그만큼 교육하셨던 분들한테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이제 뭐 수익이 났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때 가격대부터 뭐 지금까지 한 40% 가까이 지금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 때도 그런 종목군들 준비했으니까요. 기대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마 콘덴서 같은 경우에 지금 바닥에서 지금 반등 나오면서 오늘만 7% 지금 상승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MLCC는 시세에 대한 연속적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단발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추세적 부분에서의 상승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자주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콘덴서도 전일 됐지만 그 전에도 또다시 한번 한 두 번 정도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죠.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준비한 종목도 같이 보시면 일단 뭐 셀리버리 펩트론 WI인데 WI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방송에서도 했던 종목인데요. 지난주에 했었는데 곧장 뭐 요게 크게 급등을 하면서 그날 하루 동안 뭐 23%까지 크게 올랐고 옆으로 이제 횡보를 보이고 오늘 다시 한번 더 오르면서 6% 또 급등을 하는 모습인데 자 그만큼 이제 강한 시세가 나타나고 있고 아직까지 클로로킨 관련해서 이슈가 남아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좀 더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앞서서 이제 우리가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던 이제 혈장 치료제 관련한 이슈가 좀 더 나타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테마가 섞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 사이토카인 폭풍 관련해서 면역 억제제를 지금 현재 임상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인데 요번에 마찬가지 혈장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같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셀리버리도 다시 한번 더 이런 신고가에 대한 돌파가 한번 나타나지 않을까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유료로 진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할인 혜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월간 베스트 기념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한국경제TV 원넷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이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은 함께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할인 이벤트도 다음 주 중에는 이제 마감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는 할인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주 만에 100% 돌파
한 전문가가 잘 없죠. 근데 뭐 제가 그 어려운 걸또 했으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IT와 그리고 BT 이런 시장에 대한 양극화가 좀더 이어질 수 있는 시장입니다. 너무 조바심 내면서 급하게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본인에 대한 마인드 컨트롤 해 나가면서 가격을 지켜가면서 매매를 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